안녕하세요, 장희입니다. 오늘은 토앤토 신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핫한 쪼리이기도 한데, 남자친구가 하나씩 신어보자 해서 선물해줬어요. 그래서 남자친구 거랑 같이 해볼게요, 사이즈. 저희는 처음 구매해서 사이즈 고민 좀 많이 했어요. 그래도 먼저 열어볼까요? 플리플랍 쪼리인데 저희는 크림 색상으로 했어요. 남자친구는 255 신는데 라지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라지로 구매했습니다. 크림 색상이랑 색상이 참 약간 화이트의 아이보리? 먼저 닫고 보여드릴게요. 디자인은 이렇게. 굽은 3cm 되려나? 3.5 정도 되고 앞에는 좀더 적어요.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엄청 말랑말랑거려요. 토앤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이게 포인트죠? 이렇게 근데 왔다 갔다 한답니다. 뒤에는 라지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요즘 이쁘게 신을 수도 있고, 푹신하고 편하다고 해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좀 두툼하다 보니까 뜯어지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제 거는 똑같은 색상인데, M 사이즈. 저는 235에서 40인데 M 사이즈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게 딱 맞아요. 근데 이게 사이즈별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신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요즘 색상이 좀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밝은 색을 해보자 해서 밝은 색. 디자인은 똑같고, 보시면 이렇게. 착용감은 좋을 것 같은데, 디자인은 똑같아요. 이거는 M 사이즈. 그리고 라지랑 제가 길이 차이 보여드릴게요. 한이 정도? 한 1, 2cm 정도 차이 나는 것 같고, 굽 차이는 거의 없어요. 굽 차이는 거의 없고, 이게 S랑 M 이렇게 나눠지는 거라서 사이즈는 신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생각보다 M이 좀 작을까? 걱정했는데 딱 맞더라고요. 스몰은 너무 작을 것 같아요. 예쁘죠? 올 여름에 한번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은 하나에 38,000원입니다. 저는 사실 쪼리를 약간 비싼 거는 잘안 신고 자주 신는 편은 아니고, 버킨도 있고 하다 보니까, 토앤토 거는 생각 안 했는데, 판구가 같이 신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선물해줬어요. 예쁘게 잘 신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번 신어서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사이즈는 좀 넉넉하고 엄청 푹신해요. 제가 발에 상처가 많아서, 제가 그냥 신어볼 때는 딱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240인데? 근데 살짝 커요. 발이 좀 작고 볼이 좁으신 분들은 스몰 하셔도 될것 같아요. 235이신 분들은 무조건 스몰 하시고, 240인데 발볼이 넓고 하시는 분들은 M이랑 좀 고민해보시고,